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분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또 선호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부르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만 한때 그 귀 쏙쏙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이라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번 주는 이 프로님이랑 가셨던가요?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섭섭합니다. 특별히 이 프로님을 원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전해 듣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하셨나 보구나. 아니에요. 많이 섭섭합니다. 자, 우리 김현진 연구원님, 저희가 이제 제목을 오늘 짓기를 지표의 결이 바뀐다. 이게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 쪽으로 뭐 방향이 좀 전환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앞에 설명을 좀 써놓긴 했는데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숫자들이 너무 크잖아요. 마이너스 막 30 갔다가 플러스 20 갔다가 네. 그래서 이게 제자리로 온 건지 계속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좋아지는 지표들 특히 저희 이제 V자 반등, V자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V자 회복이 저는 약간은 많이 오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지표의 회복 속도가 좀 눕는다고 할까요? 좀 더뎌질 때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지표들이 좀 지표의 회복 속도들이 더뎌질 수 있는 건지, 그럼 이게 나쁜 건지, 네. 좋은 건지, 그리고 그러면 위험 자산 가격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박재형 차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주식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네. 이거에 따라서 한국 증시 영향은 어떨지, 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어떨지 예,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올 만큼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전에 가격만큼 올라왔으면 올 만큼 온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다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1차로 걸리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급격한 지표들이 마이너스 네.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급격하게 마이너스 네네네. 위축이 됐거든요. 네. 위축을 팍 했다가 5월, 6월까지는 지표들이 꽤나 가파르게 지표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경제 지표들 뭐 소비. 생산, 네. 수출 이런 것들이 여전히 0,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못 간 지표들도 있지만 네. 주요국의 소비 지표라든지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왔거나 네.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전 수준을 더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여기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급격한 V자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가 급격하게 회복을 했다. 한 게 지금까지의 딱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에 대해서 그냥 경제 지표가 몇이 나왔다, 플러스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도 중요하지만 이 예상치라는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표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도 좀 귀찮으시겠지만 같이 봐야지 된다는 네네.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지표의 대체로 그러면 주가는 맞아갑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선행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의 선행을 네, 주가가.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네. 급격하게 하락했고 네. 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약간의 기대감. 추측이 가능했고 연준이 이제 돈을 이제 막 풀면서부터는 네. 이제는 경제 지표가 더 나빠져도 이 어느 정도 나빠지는 걸 반영했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거의 모든 국가의 주식이 사상 최고치 이전 고점까지 간 것이 지금까지 현상인 거죠. 경제지표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지표를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더 살까 말까를 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이거는 약간 케바케인 것 같은데 네. 지금같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 너무 급격하게 왔다가 정상화되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에는 저는 주식이 미래의 경제를 땡겨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주식이 완전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선행하고 네네네. 다만 이게 그러면 경제와 완전 상관없이 경제는 어떻게 되든 말든 주식은 갈 거야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이라고 치고요. 네. 6월, 5, 6월 정도면은 저점일 것 같아. 그리고 경제가 만약에 30%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주식은 뭐 3, 40% 빠졌다. 네. 그럼 이거를 반영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밀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게임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경제에 대한 기대가 되게 중요했던 게 지난 몇 개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금융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경제지표들이 상회를 하는지 네. 하회를 하는지 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네. 기업 실적도 우리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상회하면 서프라이즈 났다 그러잖아요. 경제지표도 마찬가지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막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1 좋아질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1.1이 좋아진다면 아. 서프라이즈 났다고 하죠. 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경제지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 난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10이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가 마이너스 13이었으면 뭐 도낑객기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은 그 지표가 되게 중요한 지표였으면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13이 지금 컨센서스니까 마이너스 13 정도를 반영하자라고 하면서 주식은 미리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13을 반영해놨는데 마이너스 10밖에 안 나왔으면 서프라이징, 어떤 의미에서는 서프라이징인 거죠. 예상치보단 더 좋아졌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측보단 계속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다. 뭐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급격하게 위축됐다가 너무 이렇게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지수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는 뭐 GDP, 고용, 소비, 소비 다. 네. 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다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다 모아서 그걸 네.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이제 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위축됐다가 너무 많이 빨리 날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리스크에 되게 민감해 있고 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 좀 적게 써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책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해서 실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지표가 잘 나온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급격하게 위축하다 보니 네. 굉장히 급격하게 경제들이 좋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네. 최근에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한 데는 네. 실제 지표도 V자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계속 이제 회복도 하고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내용 자체도 회복. 그리고 거기에 얹어서 계속 서프라이즈면 이거는 기업으로 따지면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건데 네네. 지난 2개월 동안에 대부분의 국가의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실제 내용도 좋고 서프라이즈도 낮고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기업이든 어떤 국가의 경제이든지 간에 서프라이즈가 막 5년, 10년 나면 되게 좋잖아요. 5년, 10년이요? 그럼 되게 좋겠죠. 근데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겠죠. 네, 네. 그럴 순 없겠고. 이게 뭐 그럼 어느 정도가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이게 다 오나요? 그 기간은 사실은 평균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길게 이렇게 온 때도 있습니까? 과거 찾아보면? 없어요. 한 길어봤자 한 3, 4개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3, 4개월 이미 거의 이제 한계라고 보면 되겠네. 지금 한 3개월쯤 되지 않았어요? 아니, 3개월 안 됐나? 네,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다 됐네. 네, 그래서 그 평균 기간은 저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네. 이제 기간도 얼추 더 이상 서프라이즈를 내기에는, 네. 경제가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더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지난주에 소비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한국하고 독일의 소비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코로나라는 단어를 거의 몰랐었을 때가 1월, 2월이잖아요. 네. 2월에 저희가 막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그런 게 있다더라. 근데 1월, 2월이면 그러면 한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굉장히 그나마 자유로웠을 때였는데 네. 그때 소비만큼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비가 100이었으면 막 마이너스 70, 60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위축을 했다가 네. 100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지금 소비의 증가율 자체는 많이 회복을 했는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아직도 뭐 60점밖에 안 돼요. 70점밖에 안 돼요라고 한다면 이제 여전히 각국 정부들이 부양책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연시켜놨던 소비들이 있으니까 네. 더 아직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표 계속 좋아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미 뭐 1, 2월 수준까지 소비 같은 지표들이 다 왔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는 이연되었던 소비는 웬만큼 많이들 했나 보다 열심히 그럼 앞으로는 약간 정상 궤도랄까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증가율 자체는 막 플러스 10%, 플러스 15% 이렇게 나눈 것들이 네. 뭐 플러스 1%, 플러스 2%. 근데 지금부터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이에요. 계속 네. 좋아지는 거는. 네, 네. 좋아진다라고 저희는 보니까 긍정적인데 다만 그러니까 투자는 저희가 모멘텀을 보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 10%씩 막 날 때의 모멘텀과 이제부터는 정말로 애드되는 소비이지만 플러스 1, 2% 날 때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죠. 차이가 좀 있죠.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콘텐츠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구체적인 이렇게 종목 비슷하게 막 얘기가 막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김효진 연구원님처럼 좀 큰 이야기 해주신 분들도 이제 저희가 계속 모시긴 하는데 당장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아주 많이 좋아하고 계신데 거기에 더 많이 열광하시고. 근데 그게 혹시 좀 약간 마음이 급하신 건 아닌가? 저요? 아니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지금 당장 뭘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뭘 사고 싶고 이럴 땐 뭘 사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들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좀 큰 이야기 이런 거를 바닥에 깔고 있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큰 방향성을 놓치면 작은 뭐 하나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전체 큰 자산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더 많이 들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주식이 3월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저같이 이제 매크로 경제를 보는 사람은 좀 한가해져요. 아, 그죠? 아, 네. 그럴 것 같아. 네. 왜냐면 네. 경제, 뭐 주식이 막 안 좋고 네. 경제에 대해서 막 예측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네.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저도 이제 24시간이니까 다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굉장히 바빠져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네네. 주식이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좀 여유가 좀 생기죠. 그렇죠. 아, 그러실 거.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바쁘지, 요즘에. 네, 안 바쁩니다. 저도 이제 이 채팅창을 쭉 계속 보면서 이제 저도 분위기 온도를 좀 재는데, 야, 확실히 예전에 한참 좀 어려울 때랑 요즘이랑, 우리 김현식 정구원님을 대하는 댓글이 별론가요? 별론 아닌데 감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공부들 하시면서 수익률 높이시는 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나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되게 막 절체절명의 위기, 막 바닥이냐 아니냐 뭐. 침체니 아니냐고 할 때는 물론 제 이야기를 좀 더 열심히 들어주시겠죠. 네. 지금같이 위험자산 가격이 쭉 상승을 하고 네. 별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저도 이제 어떤 얘기로 임팩트를 드려야 될까 고민이 사실 많이 돼요. 네. 되는데 이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위험 선호로 그래도 위험 자산으로 돈이 되게 많이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뭐 신호등처럼 하지만 뭐 5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뭐 오늘 뭐 지표의 결이 바뀐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지난달 지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보아도 네. 경제의 방향을 보아도 예를 들어서 막 엄청 강한 초록불이었다. 근데 그게
가운데가 노란불이면 여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주황색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연두색으로 조금 내려왔다. 아니면 연두색에서 이제는 중간 단계인 뭐 노란색으로 내려오고 있다. 네. 지금은 뭐 주식이 오를 수는 있어도 지금은 빨간불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신호를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막 어렵게도 얘기하고 비유를 드려서 얘기도 하지만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연두색이다. 연두색? 네. 초록색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주가지수도 최고점까지 왔고 여기서 경제가 막 더 치고 나간다. 네. 코로나가 막 해결됐다라고 하면 계속 초록불.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뭐 서프라이즈가 인덱스가 어쨌건 마이너스 10%건 플러스 10%건 초록색이죠. 네. 근데 주식은 최고점. 경제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속도는 좀 더뎌진. 게다가 미국에서는 뭐 하루에 6만 명씩 걸린다고 라고 하면 전 연두색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데이터를 몇 개를 예를 들면서 네, 드리는 거죠. 오늘 끝났나요 연두색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잘 계속 체크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말하는 것처럼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나오시는 거는 가능하면 빼놓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큰 그림을 놓치면 정말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유 어땠나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연두색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면 네. 엑기스는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제가 이 V자 급격한 반등을 더 이어갈 거야 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냐 계속 초록불로 땡겨올 수 있을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냉정이는 연두색까지는 내려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두어도 지표가 경제 소비나 소비심리 같은 경제 지표가 1, 2월 수준까지 많은 국가들에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놨던 소비는 다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밀어놨던 소비를 다 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정상 궤도라면 투자 관점에서의 모멘텀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많이들 이제는 보시지 않을까?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 이제 구글이랑 뭐 학교들이랑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GMI라고 하죠. 예.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돌아다니는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구글로 많이 검색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구글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 구글이 이제 6개 항목에 걸쳐 발표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생산과 소비 등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지수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갈아타고 레스토랑을 가는지 네. 이것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4월을 저점으로 또 5월부터는 락다운을 해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6월 한 중순부터는 네. 더 이상은 경제활동이 정상화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6월 중하순부터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다시 미국에서 는다더라. 브라질하고 인도는 잡히지가 않고 있다더라.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국가들의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는 다시 회사를 잘 못 가고 있는 것으로 다시 위축과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들어서요? 6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마지막 주? 네. 아, 그럼 6월 한 중순까지는 올라왔다가 다시 약간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정상화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조금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는 다시 락다운은 하지 않는다라고 네. 마스크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갑론을 박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다시 틀어막으려는 거지. 주별로 이제 자율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한국만 해도 최근에 다시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열심히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회사에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학교를 가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이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랑 네. 오늘 밤에 이제 각국의 경기 선행 지수들이 쫙 발표가 되는데 이거랑 그려놓고 예, 네, 오늘 밤에 발표가 돼요. 근데 그 경기 선행 지수하고 그려놓고 보면은 당연히 같이 가거든요. 경제 활동을 틀어 막으면서
뭐 생산이든 소비든 수출이든 다 막혔던 거니까 네.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즉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부터는 OECD 선행지수가 되었건 각국의 소비심리가 되었건 다 같이 올라갔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의 강점 중에 하나는 매일 나와요. 아. 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지표들은 끼켜봤자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하루 늦게 나오긴 하지만 매일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매일 나오고 이게 저희가 보는 이 경제지표들은 뭐 계절 조정도 하고 뭐 또 무슨 과정도 거치고 무슨 과정도 거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는 되게 사실은 들쭉날쭉해요. 왜냐면 뭐 일요일은 다르고 금요일 다르고 뭐 수요일 다르고 이제 이런 식이니까 네네. 되게 약간 표현 이상한데 정직한 게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그날 어땠는지 굉장히 즉각적으로 우리가 볼 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뉴스는 뭐 미국의 뭐 애플 스토어가 닫았다더라 이러는데 애플 스토어만 닫은 건지 아니면 많은 상점들이 닫은지 되게 네네네. 궁금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안 나오겠군요 여기는. 중국은 안 나와요. 아. 네 중국은 안 나오고. 네. 그 이외에 대부분의 신흥 국가에서는 구글이 뭐 한국이랑 제 기억에는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검색에서 1위이기 때문에 구글이 네, 네. 그래서 잘 나오죠. 네. 근데 이제 GMI 그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라는 것이 쭉 회복하는가 싶더니 지금 6월 마지막 주 정도쯤에는 네, 조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마이너스 100이라 그러니까 이 정상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나오게끔 얼마나 원래에서 위축되어 사람들이 덜 못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언제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0이라는 게? 코로나 때부터니까 한 2월 20일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2월 20일부터 일별로 쫙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최악이었을 때가 한 마이너스 60, 70, 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뭐 마이너스 한 30, 뭐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상에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네.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더 이상 마이너스 폭을 줄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한 35, 36,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하고 독일은 조금 다시 이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사를 정상적으로 못 가거나 레스토랑이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이탈리아,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인구수 그리고 그 소비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소비력은 좀 다르긴 한데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계속해서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월, 3월을 돌이켜보시면은 네. 한국, 일본 정도를 빼면은 다 락다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과 여전히 전 세계에서 한 25%의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락다운, 그 모빌리티 인덱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수출국가인 저희 입장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조금 다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유럽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코로나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정상적으로 좀 근무들을 이제 좀 정상 상황으로 많이들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3, 4월만큼 지표가 안 좋아지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면,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각도가 누울 만한 타이밍도 되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도 다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지표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은 조금은 줄어들 좀 이렇게 둔화되겠구나 안 좋아 다시 재위축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아지는 건 모멘텀, 거의 이제. 모멘텀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약간은 조금 안타깝죠. 네. 자, 저희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우리 김효진 연구원한테 궁금하신 내용들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좀 매크로한 이런 얘기들이 좀 되겠죠. 뭐 무슨 종목 물어보고 이러지 마시고 예, 그런 매크로한 뭐 궁금증들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 남겨 주신 동안 잠깐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잔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쭉 해주실 얘기가 좀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좀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와서 짧게 짧게만 좀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환율 어떻게 됩니까? 환율. 환율이요. 네.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드리려는데 아, 네. 네. 최근에 그러니까 원 달러를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원 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시 1,200원에서 한 1,220원으로 한 한두 달을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안정되었다라는 건 좋은데 네.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많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좀 막히는 느낌? 1,200원 경제도 괜찮고 네. 그나마 괜찮고 코로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괜찮은데 네. 더 이상은 이제 뚫고 내려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달러가 지난 한 4월, 5월에 비해서는 약세로 갔다곤 하지만 여전히 되게 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 네. 달러가 이제까지의 밴드에서 되게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원화가 급격하, 그러니까 원화가 좀 제자리로 연초가 1,150원이었는데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그래도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수출 회복이 여전히 아직은 2% 부족하다라는 점이 네.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그거였었죠. 가장 크게는 원달러하고 가장 동행성이 높은 것, 같이 움직이는 것, 즉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위안화예요. 위안화. 네, 위안화인데 위안화가 7.0 몇에서 계속 한 두 달째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도 국내적인으로 지표가 좀 개선이 되어도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1200원에서 이렇게 딱 붙은 것처럼 이렇게 되게 좁게 등락을 거듭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위안달러가 장중 7을 뚫고 살짝 내려갔었어요. 6점 몇으로요? 네, 6점 몇으로. 근데 위안화는 워낙 좁은 폭에서 움직이다 보니 네네네. 0.0 몇이어도 이게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한 4월 며칠 이후 3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만에 7을 하향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향 돌파해서 원달러도 이번 주 중에는 1,990원 네. 이제 뚫고 내려가냐 마냐 이제 레벨을 좀 테스트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최근에 원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이제는 갈 때가 됐다 네. 라는 시각들이 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강세로 갈 때가 됐다는 거는 1,100원대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190원을 되게 오랫동안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못했었는데 한 3월 이후에는 1,190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1,180원대, 70원대로 진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시각들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좀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죠. 유인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원달러에 대해서도 이게 원화, 위안화, 그리고 원화가 쭉 강세로 갈 때 외국인 매수들이 더 유입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원화에 대해서 강세 심리가 강해진다라는 건 주식에서는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보다는 연말에 원달러가 더 숫자가 아래일 거다, 그러니까 강세일 거다. 내년 연말에는 더 강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장 7월, 뭐 짧게 보면 7월, 8월 정도까지도 원달러가
1200원 밑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고글 모빌리티 인덱스를 제가 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코로나가 좀 잡히는 모습이 더 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쭉쭉 치고 나갔겠죠, 원달러도. 네. 쭉쭉 치고 나갔을 텐데, 지금 경제 지표가 더 이상 서프라이즈를 내기 힘든 가능성이 높아졌고, 코로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조금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위안달러가 더 쭉 이렇게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위안화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2017년 이후에는 중국의 수출 증가율하고 위안화 추세하고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사실 위안화는 뭘로 결정되냐라고 하면 되게 블랙박스 같았거든요. 네. 정말 이거는 정부의 의지가 되게 많이 들어간 환율의 움직임들을 보였었어요. 약간 쉽게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정부 마음인가 봐. 라고 일각에서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2017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율하고 굉장히 잘 연동되어서 움직였거든요. 네. 중국의 수출도 많이 회복을 했지만 다른 지표에 비해서 수출 회복이 되게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미국에도 갖다 팔고 유럽에도 갖다 팔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미국에도 코로나 다시 는다고 하고 유럽에서도 수요 회복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 위안화가 뭐 6.9, 6.8 이렇게 쭉쭉 밀고 내려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고, 이게 사실은 본론일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의 증시가 팍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쭉 유입이 되고 네네네. 그거에 좀 동달아서 한국 증시도 좋고 원달러도 좀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강해진 상황이에요. 네. 저도 예전보다는 좀 기대가 돼요. 네, 그런데 네. 제가 그럼에도 원달러가 굉장히 강하게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 증시가 거의 최근 지금과 같은 각도로 상승했던 게 2015년도예요. 15년? 네, 15년도에 네. 중국 증시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네. 그때 그러면 위안화가 어땠을까 비교를 해보니까 증시가 되게 잘 될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화 강세, 증시 상승, 외국인 매수.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삼박자잖아요. 네네. 그런데 2015년도에 중국 증시가 진짜, 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폭등했었거든요. 폭등했었는데 네. 지수가 거의 두 배? 4개월 정도 만에? 폭등을 했었는데 네. 그때 위안화는 오히려 약세였었어요. 좀 이상하죠. 왜 폭등한 거예요? 개인의 힘. 중국 개인의? 네. 그때는 거의 99% 개인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개방도도 되게 낮아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뭐 QF라고 하는데 쿼터, 그러니까 뭐 미리 신청한 사람 요만큼만 살 수 있어. 지금도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중국 개인들이 굉장히 중국 주식에 많이 샀었고, 그래서 네. 정부가 뒤늦게 많은 이제 거의 약간 주식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규제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보다 그 2015년에 비해서는 지금 개방도도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때는 위안화가 6.1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6.1. 지금 네. 7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15%.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좀 기울기 시작했는데 환율은 여전히 되게 역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오히려 중국 증시가 푹 이제 폭등을 한 다음에 정부가 3.1% 절하를 시켜버렸어요. 환율을. 아, 정부가? 네. 고시 환율을 하루 만에 네네네. 한 3% 절하를 시켜버려서 네. 뭐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라면은 증시도 약간 너무 폭등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절하까지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증시가 좀 많이 급격하게 또 제자리로 돌아왔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네. 최근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들은 사실 데이터로 찍히는 걸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증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외국인들이 막 돌아왔냐 그렇지는 않고 한국도 뭐 미국에서도 뭐 동학개미
운동 이제 이런 거 하신다고 거의 하고. 거의 뭐 전 세계적인가 봐요, 이런 게? 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나중에 하나씩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중국은 특히 2015년도에도 주가 지수의 급격한 상승이 국내 개인 자금에 의해서 주도된 경험이 있고 그때는 중국은 되게 정말 희한해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 뭐 각 국가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위안화 강세에 대한 기대 그리고 동반해서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대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긴 했지만 예전처럼 이제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원화가 바로 강세로 가고 위안화도 막 강세로 가고 그거를 딱 매치시키기에는 네네. 좀 다른 패턴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원달러는 오늘 한 1,195원 정도 마무리가 됐을 텐데 최근에 약간 되게 미묘한 계단식으로 1,22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1110원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약간 정말 5원씩 10원씩 이렇게 중심점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게 푹 레벨 다운해서 뭐 1180원, 1170원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위안화도 뭐 6점, 그러니까 7에서 왔다 갔다. 네. 네. 원달러도 119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도 당연히 뭐 인플레나 디플레에 영향을 주죠. 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플레 가능성이 높습니까? 디플레 가능성이 높습니까? 물가 이야기는 이제 한국이랑 다른 나라랑 좀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되게 거창하게 지표의 결이 바뀌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2개월 동안은 사실은 경제 지표들은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급격하게 플러스로 가서 이제 좋기는 한데 네.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에 훨씬 가까운 환경이었어요. 물가도 전월비 대비해서 한 3개월 연속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그런 얘기 많았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는 금리도가 이렇게 확 금리를 낮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물가가 낮아지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근데 그 낮은 금리가 뭐 위험자산으로 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 네. 이게 당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디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소비를 미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우리 세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언제까지 세일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열심히 사거든요. 아, 세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죠. 뭐 내일 단 3일 뭐 이런 끝난다. 거 있잖아요. 단 3일 이러면 3일 안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1년 내내 한다. 그러면 좀 덜 열심히 사게 되죠, 사람들이. 아니면 내일도 뭐 세일 할 텐데. 내년에도 세일 할 텐데. 하고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경제도 좋게 하고 결국은 이제 주식에도 좋은데 김효진 연구원도 저희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아, 굉장히 뭐 아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소비하실 줄 알았는데 아, 세일 뭐 곧 끝납니다. 세일에 민감하시면 아, 바로 또 아, 그럼 세일에 모르게, 굉장히 민감하죠. 네. 아, 이렇게 정신 차려 보면 바로 내가 결제하고 있고 뭐 이렇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물가가 잠시 낮아지는 거는 되게 땡큐인데 계속 낮아지는 거는 되게 사실은 좀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경제를 그래도 경제책 같은 거 보면은 아마 대부분 공통적으로 디플레보다 인플레가 100번 낫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은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한국이랑 미국이 물가가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어요. 3개월 연속. 네. 물론 이게 막 몇 년 동안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디플레까지 운운하기는 약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개운치만은 않은 현상이었거든요. 네. 그냥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물가는 사실 조금 상승하고 이런 게 경제에서는 제일 좋으니까. 네. 근데 이번 달에 발표한 한국의 물가가 전월비 대비해서 플러스가 났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4개월째 플러스가 났고 오늘 중국의 물가도 나왔는데 중국의 물가는 쭉 빠지다가 네. 하락폭을 좀 축소를 했고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막 마이너스 유가를 볼 때도 있었지만 지금 유가가 40불까지 올라왔고 네. 그리고 소매 판매들도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으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금리는 안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 네. 물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더 이상 이제 빠지진 않고 이제 올라갈 상황들이 높겠지만 네. 제가 실질 금리를 그래도 몇 번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6% 정도 되거든요. 0.6% 정도 되거든요. 네. 0.6%인데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인 거예요. 그러면 실질 금리는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은 금리가 0.6%인데 물가가 네. 1%다. 그럼 실질 금리 마이너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뭐 물가 금리가 같으니까 비슷하네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네.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또 이 경제에 훨씬 좋은 거는 실질 금리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워낙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서 그렇긴 했지만 네. 실질 금리는 플러스인 국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물가 상승이 아주 조금씩 나타나면은 이 실질 금리가 현재 금리 수준 아주 낮은 금리 수준에서 실질 금리가 조금씩 이제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네.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앞에서는 제가 경제 지표가 누울 시점이 되었다. 네네. 그래서 연두색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란색은 아닌가요? 아니죠. 물가가 이제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정도 경고는 아니라는 거죠? 예, 물가가 네.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 금리, 뭐 유럽 금리를 되게 유심히 봐요. 네.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가가 안 오르니만 못한 건데 네. 금리는 여전히 0.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가 지표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라고 한다면 여전히 연두색으로 좀 밀어봐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쨌든 지금 증시가 빠르게 가파르게 회복하고 막 더 달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하지만 여러 지표들은 이제 가파른 상승각에서 이제 거의 각도가 눕는 이런 상황이 됐고 주식 쪽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모멘텀은 네, 저는 조금 네,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주식 투자자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네, 각도는 누웠어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 네,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인데 이렇게 막 저는 이제 개별 종목 차트를 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진 않는데 네.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막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우리 연구원님도 이런 게 나오는군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 네. 저도 사람이니까 막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내가 사면 꼭지일까 막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경제 지표들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멘텀들이 한 다섯 개가 좋을 때랑 세 개가 좋을 때랑은 다르니까. 네. 저는 이럴 때는 한번 좀 참아봅니다. 아, 네. 한번 참으시는군요. 아, 물론 참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르는 거에 조금 배는 아플 수 있지만 안 참았다가 크게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렇게 네, 아마 판단하시죠.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여서.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과 같은 그 큰 줄기를 보는, 숲을 보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경청을 좀 정기적,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오늘 뭐 좀 여러 뉴스가 좀 터지면서 조금 집중도가 저희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